저는 오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간단하게 연구하신다 생각을 하면 돼요. 뭘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인터넷 복음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성경 어떤 이 시대 마지막 광야 시대의 복음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아무래도 모세오경이겠죠. 광야복음 매뉴얼이잖아요. 모세오경의 복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속죄은총을 증거하는 그런 사복음서가 아마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시대에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 돼서 이 영적 광야 시대인 대환란 때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꼭 읽으십시오.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십시오. 요한 계시록을 들으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제가 30년 전부터 매일 1독씩 해서 거의 5천 번 가까이를 요한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여기 미국 와서는 매일마다 1독씩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읽으면 새롭고 읽으면 맛깔나고 정말 읽으면 아무래도 이 시대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다닙니다만은 제가 뭐 그 똑똑해서 유식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시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열리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또 그 따뜻한 옷이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반팔 옷이 어울리고요. 그처럼 그 시대가 되면은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울리는 복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1장과 22장에서 연이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2장에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절대 가감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빼면은 생명책에서 뺄 것이고 이 책의 내용을 더하면은 이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퍼펙트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집약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엑기스만을 담아놓는 책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붙은 혹이 아니라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종말의 복음서, 말세의 복음서, 광야시대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성경적 세계관인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말론적 학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를 알게 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로건 책이다 그런 뜻이고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구원의 도를 담은 책이다. 연단의 도를 담은 책이다. 십자가 광야의 도를 담은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한부 종말론적 판타지가 아닙니다. 즉 묵시문학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을 종합해서 속죄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모형적으로 정확하게 증거하는 정통 성경입니다.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성경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을 안 받은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공격을 안 받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정체성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사역자입니다. 7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
시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요한 당시에 요하 그 소아시아 일곱 개의 사역자는 실제로 살았던 사도요한과 어떤 인간 관계가 있었던 어떤 교제하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뭐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얼마든지 말이 되고 논리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각 교회의 대표자인 사역자 개인을 향한 편지이고 부분적으로 각 교회 교인을 향한 내용도 있고요. 교회 시대 우리 모든 교인을 향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만 정확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교회 시대의 이긴 자가 되면 이거 이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는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뭐가 되면? 이긴 자가 되면. 서만의 교회 사역자가 이긴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만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즉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장 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의 모든 악령들이 나오면서 지옥의 그 악령들로 인한 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다섯 달 동안의 황충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 사역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하죠. 흰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주겠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새벽별은 지저스 모닝스타 아닙니까? 예, 그 지금으로 하면 금성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뭐 한국에는 뭐 JMS에서 정명석이라는 이단 교주가 내가 바로 JMS 지저스 모닝스타가 아니라 정명석의 첫 번째 이니셜이다. 내가 바로 새벽별이다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인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대교회 사역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입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여기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 위에 기록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래요. 내 보좌. 여기서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입니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표현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정통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학, 전형적인 문학 형식입니다. 똑같은 걸 표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그 표면에 맴물려 있지 말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원리를 찾아내는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면 타락함으로 금지되었던 생명과 즉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먹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타락함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화는 중 후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 14장은요. 13장까지만 하던 13장에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대환란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대환란의 중간에 바로 그 휴거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바로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하고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에게 약속했던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주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긴 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단순한 어떤 대환란 때 추수꾼이라든지 유대인의 추수꾼이 아니라 어떤 이 이마에 교회 시대 동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14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 영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천 가운데 속죄가 완성되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성화된 사람들, 즉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보혈로 익어진 사람들,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에 위선이 전혀 없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 할렐루야. 어떤 사모님이 이불을 갖고 대배 때 강단 위에 이불을 피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하고 강단에서는 천사로 변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왔다고, 그런 사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증거할 때는 정말 능력 있고 천사 같은데 내려오면은요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포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14만 4천 명의 휴거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칭찬만 받은 사역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계 일곱 교회 사역자 중에 칭찬받은 교회 사역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소마리아 교회 사역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 30개 주를 다닌 것 같아요. 50개 주는 다 못 다니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지명이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지명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빌라델피아. 그래서 그런지 정말 복받은 땅이라는 걸 3주 동안 내내 제가 느꼈습니다. 서마리아 교회 사역자는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곧 생명의 면류관, 흰옷, 즉 생명과 연합을 이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결의 경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지에 곧 이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병났을 목적으로, 귀신을 단순히 쫓아낼 목적으로, 사업이 번창할 목적으로, 가정이 행복할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것은 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순응에서 일상에서 생활 영성함으로 내 자가 완전히 깨어져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생활 영성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영적 번제, 이 영적 번제는 구약시대 때 매일마다 성막에서 7월 1일 날, 10일 날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죄 원칙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마다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성막 뜰에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장이 번제드라에 올려서 호라락 태워 버리면은 속죄 원칙이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성막에서 번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즉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바로 죄악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곱 가지의 죄악성, 즉 노예 근성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굴러떨어졌다는 것, 뿌리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사역자들의 신앙적 특징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는 어때요? 주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산상기도 하고, 그리고 11주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을 사무적으로 했어요. 사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뜨거운 사랑이 없이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를 책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부어줬던 모든 복을 다 거둬가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 사역자는요. 교인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초대교회 때 가장 기독교를 방해했던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창칼이 아니에요.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이빨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건 바로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사상인 니골라 사상이에요. 니골라 아시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데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다가 교만해서 결국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 성경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김일성처럼 모든 것을 자기로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 중심에 자기를 앉혀놓고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 사상. 즉 여기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무용론입니다. 율법 필요 없다. 그리고 은혜 남용론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은혜 남용론자들이 결국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WCC를 옹호하는 그런 편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는 없다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청년인데 그리스도의 신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떠났다. 그래서 그 신이 이단 교주들이잖아. 박태선한테 임했다. 문선명한테 임했다. 이만희에게 임했다. 뭐 여기 미국 같은 경우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 2세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 즉 현재로 얘기하면 신천지 사상에 빠진 신천지 이단 이런 사상에 아니면 어떤 이 번영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가 유익하다고 충성스럽다고 해서 방임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징계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사역자가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 가니까요. 50년대 교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징계록이 있어요. 어느 집사 뭐 때문에 이렇게 징계함, 어느 장로 뭐 때문에 이렇게 징계함. 너무나 은혜롭고 부럽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요. 어느 권사님 장로님이라도 교회 한 달 내내 빠졌어요. 왜 빠지셨습니까? 징계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 그리고 뒤에 서서 예배드리세요. 이런 비슷한 훈계라도 하면 바로 그분은 그 자기 무리들 수십 명 다 이끌고 다른 교회를 가거나 개척을 하거나 그럽니다. 지금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떠난다고 하면은 진짜 혼을 내줘서 떠나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도 아유 그래요. 그럼 가셔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훈계를 못해요. 그런 목회를 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 사역자는요.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의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가라지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싸우고 쫓아내지 못하고 묵인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WCC를 묵인하고 추종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사역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행실의 소유자였어요. 이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정말 죽은 행실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될 기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총회장, 기독교회 회장이면서도 은밀하게 정욕을 추구하면서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 한국에서 유명한 평신도 그 간증자가 있던데요. 그분과 뭐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총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집에
그 고급 승용차 두 대,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되는 오토바이가 세 대가 있대요. 어떻게 했냐, 그분하고, 그러고 나서, 했더니 그분이 그 전 세계를 돌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목사님들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고급 승용차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평신도가 그런 간증 집회에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평신도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목회자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는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평신도는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증이 직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본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역자는 대형계 목회자로 유명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으로 연단을 전혀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죽정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큰 교회당에 수많은 교인에, 그리고 큰 사례비에 좋은 성격체에 좋은 집에 자녀들도 다 잘되고, 하지만 결국은 내적으로 서만의 교회 사역자처럼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빈약한, 아주 궁핍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개의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대활란 집행 유예 기간인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의 속죄원칭을 인격적으로 적용받는 영적 번제의 삶인 생활영성에 철저해서 성화되어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아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이에요. 생활 영성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 생명과를 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제일 처음으로 먹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휴거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거저 그냥 대활란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7년간 안락하게 그 피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분명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합리적이고 성경처럼 논리적이고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게 성경을 대할 때는 다 바보가 돼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통해서 사업의 원리가 생기고, 가정 행복의 원리가 생기고, 목회의 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